안녕하세요. 강원도 못지않은 청정지역 가평 용추계곡에 이어 이번 영상은 가평 용추계곡에서 가까운 경방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방계곡은 물놀이로 좋을 뿐만 아니라 물을 다섯 번이나 건너는 재미있는 트레킹이 되며 오프로드 차가 물을 건너 캠핑장까지 들어가 캠핑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멋진 수락폭포 외에도 잘 관찰하면 숨겨진 다른 폭포도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번에는 청량리역에서 ITX 타고 가평역까지 갔는데 시간은 40분 걸리고 요금은 4,800원이네요. ITX 편안하고 빠르고 좋아요. 이번엔 가평역에서 택시를 타고 팔봉산 자연휴양림까지 갔는데 요금은 만원 나왔어요. 주차는 이렇게 길가에 하는데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바로 첫 번째 건널물이 나옵니다. 여기 돌다리를 건너면 바로 예쁜 황토 민가가 나오네요. 뒤편엔 음식점이 있어요. 역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건너는데 위에서 오프로드 차가 내려옵니다. 오프로드 차로 물을 건너 캠핑장까지 간답니다. 세 번째 물을 건너요. 폭포같이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소를 이루고 있어요. 물이 조금 깊긴 한데 여기서 물놀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mehow I'm caught in the middle. Is this the end before we've even begun? Should I work against the flow? Drop in the ocean so endless. Reaching for the sun. 여기에 잣이 떨어져 있네요. 가평은 잣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말고 이렇게 사이에 잣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아, 처음 보거든요. 안에 있는 잣은 처음 봐요. 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불편했네. 잣이 비싼 거 아시죠? 생각보다 그래도 많아요. 이거를 따다가 손에 송진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끈적끈적하고 씻기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선크림으로 발라서 한번 문질러 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어요. 수락폭포까지 갈 건데 1km 남았네요. 이곳이 예전에 학교였던 경방 근교인데요. 지금은 캠핑장 관리소로 쓰이고 있나 봅니다.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밥도 키우고 병아리도 우리가 자연 보호해가지고 이런데 보니까 이것도 보네. 신기해요. 촌스러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